예, 안녕하세요. 창세기 3장 NIV 영어성경 직독 직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1절 보시면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자, 그것 먼저 보시면 이제 그 뱀이 더 훨씬 더좀 크래프티하다. 더 크래프티하다는 거죠. 이 serpent는 뱀인데요. 스네이크보다도 좀큰 뱀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than 보다도 이 비교급 더 교활하다. 이제 뭐 보다도 any of the wild animals. 들짐승들의 어떤 것보다도 더 교활하다. The Lord God had made. 자, 이게 이제 관계되면서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짐승보다도 더 교활하다는 거죠. 자, He said to the woman. 그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He가 이제 서펀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Did God really say? 자, 하나님이 정말로 말했냐? You must not eat. 먹어서는 안 된다. From any tree. 자, 어떤 나무에서? In the garden.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냐? 이렇게 안 돼.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제 2절 보시면,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여자가 그 뱀에게 말했습니다. We may eat fruit. 자, 우리는 먹어도 좋다. 이거죠. From the tree in the garden, 동산에는 나무들에서부터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다. 그러나, but did say,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여기 이제 did가, 여기 said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did를 말했다는 것은, 이게 강조형이죠. 정말로 말했다. 이거죠. 하나님 정말로 말씀하셨다. You must not eat. 너 먹어서 안 된다. 과일을, 뭐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어떤 나무냐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you must not touch it.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 Or 그렇지 않으면, 자, 이게 이제 or가 또는 보다 여기서는 부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You will die.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예, 4절 보시면 you will not certainly die. 자, 이제 이 사탄이, 뱀이 이제 반대말을 하는 거죠. Certainly, 확실히는 죽지 않을 것이다.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For, 왜냐하면, 자, 이거 뭐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 Deadia를 아신다는 거죠. Deadia가 뭐냐면, when you eat from it. 자, 그것에서 네가 먹을 때, you will be opened. 너의 눈이 open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리고,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Know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아는. When the woman saw that, 자, 여자가 봤을 때, 그 나무를, 어떤 나무, 데디아를, the fruit of tree, 그 나무의 열매가 was good 합니다. 뭐에 good 하냐면,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pleasing to the eye, 눈에 보기에도 좋아요.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그리고 또한 탐나면 desirable for 지혜를 얻을 만큼 탐나고 그래서 she took some 자 그녀가 과일을 취해서 and ate it 그것을 먹었습니다.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그녀는 또한 그 과일을 줬어요. 그녀의 남편에게 자, 어떤 남편이냐면은 이 관계 대명사 후가 설명합니다. was with her 그녀와 함께 있었던 그 남편에게 줬어요. and he ate it 자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아담도 그것을 먹은 거죠. 자, 7절 보시면, Then 그때, the eyes of both of them, 자, 그들의 두 눈이 were opened, 자, 열렸다, 밝아졌습니다. And they realized,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면 되겠네요. 데디아를 깨달았어요. They were naked, 자,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합니다. So 그래서 they saw fig leaves together. 그들은 함께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바느질을 해서 입었다는 거죠. And made covering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해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Then the man and his wife. 그때 그 사람과 그 와이프가 아내가 들었습니다. 소리. 어떤 the sound of the Lord God.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As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the cool of the day. 자, 그가 걷고 있을 때, 동산에서 뭐할 때,
그날의 선을 할 때, and they hide from the God. 그들은 hide에 가거죠. 숨었습니다. hid. 뭐로부터? 주 하나님으로부터? 뭐뭐 사이에. Among the tree of the garden.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But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렀습니다. Where are you? 넌 어디 있느냐? He answered. 그가 대답했습니다. I heard you. 나는 듣습니다. 동산에서 I was afraid. 두렸습니다. Because I was naked. 자, 내가 벗었기 때문에. So I hid.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네, 11절 보시면 And he said. 자, 그가 말했습니다. Who told you that you're naked? 자, 누가 너에게 데디아를 말했냐? 그죠? 아, 내가 벗은 것을 말했냐? Have you eaten from the tree? 자, 너는 그 나무에서 먹었냐? 자, 어떤 나무냐면은 대시 설명합니다. I commanded you not to eat from. 자, 그것에서 먹지 말라고 한 너에게 명령한 그 나무에서 먹었느냐? The man said, The woman you put with here with me. 자, 나와 함께 여기 당신이 두신 그 여자. She, 그 여자가 바로 이제 동격으로 설명합니다. She gave me, 그녀가 나에게 줬어요. Some fruits, 과일을 그 나무에서, from the tree. And I ate it. 자, 그것을 먹었습니다. Then the Lord God,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어요. Said to the woman, What is this you have done? 자,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것. 자, 내가 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he woman said,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The serpent deceived me. 자, 그 뱀이 나를 deceive 하면은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I ate 그것을 먹었습니다. So the Lord God said to the serpent.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했습니다. Because you have done this.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Cursed are you above all livestock. 자,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네, 여기 이제 무엇보다도, 근데 여기 cursed가 도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산상복음에도 이렇게 나가죠. Blessed 할 때, 예, you are cursed인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저주를 받는다. 무엇보다 모든 가축들, livestock and all the wild animals, 들짐승들보다도 저주를 받는다. You will crawl on your belly. 자, 너는 그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and you will eat dust. 자, dust, 먼지를, 흙을 먹을 것이고, all the day of your life. 너의 삶 전체에. 자, 15절 보시면, and I will put enmity. 자, enmity 하면은 적의 대립인데요. 내가, 그리고 내가, 그 대립을, 적대감을 둘 것이다. Between you and the woman. 너와 여자 사이에.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이제 her offspring이죠. 여기 hers니까 그녀의 후손.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이게 저기를 대립을 둘 건데요. 자, 그래서 he will crush your head. 자, 그는 너의 머리를 will crush. 괴멸시키다. 뭉개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You will strike his heel. 나는 그의 발꿈치를 스트라이크 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그녀의 후손이 희고요. 그리고 여기 유가 이제 그 뱀이라고 하면요. 그 이게 이제 우리 그 15절이 우리 원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비록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헤드를 상하게 괴멸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15절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자, 16절 보시면 To the woman, he said,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make your pains in childbearing very severe. 나는 만들 것이다. 뭐냐면 너의 고통을
해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하게 with painful labor you will give birth. 자, 여기 보시면 예, give birth to 한 나타인데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수고를 내가 내게 만들 것이다.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의 욕망, 욕구가 너의 남편을 위해 있을 것이고 and he will rule over. 그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To Adam he said. 예.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Because you listen to your wife. 너는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and ate from ate fruit from the tree. 그 나무에서부터 열매를 먹기 때문에 about which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나무에 대해서 you must not eat from it 내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그것을 말하죠 curse it ground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그렇죠? 너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이제 도치가 됐습니다 through painful toil you will eat food from it 자, 고통스러운 그런 수고를 통해서 you will eat 나는 음식을 그것에서 먹을 것이다 자, eat는 여기 바로 ground를 말합니다 자, all the day of your life 내 삶의 전체에서 you will produce thorn and thistle for you 너에게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and you will eat plants of the field 너는 들판에 그 식물들을 먹을 것이다. By the sweat of your brow, 너의 이마의 땀으로, you will eat your food. 너는 너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Until you return to the ground. 자,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since from it. 자, 그곳으로부터 내가 취해졌기 때문에, for, 자, 이거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dusty, You are 됐죠? 여기 이제 도치가 됐습니다. 이쪽 가운데 You are dust.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And to the dust you will return. 이것도 도치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부사고인데 너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And Adam named his wife Eve.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named죠. 예, 동사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아내를 이브라고 이게 이제 오형식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she would become the mother of all the living 왜냐하면 그녀는 될 것이다 어머니 모든 산자에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시면 The Lord God made garment of skin for Adam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만드셨어요 의복을 어떤 의복이냐면 skin 그렇죠? 가죽입니다 피허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또 그의 와이프를 위해서 clothed them 그리고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And the Lord God said 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The man has now become like one of us 그 사람이 자 has become 되었다 이제 뭐 같이 우리 중에 하나 같이 know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아는 he must not be allowed to reach out his hand and take also from the tree of the life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요 자 그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be allowed to 뭘 허락해서는 안 되냐면은 reach out 손을 뻗어서 그리고 그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 그것을 여기 이제 여기 2가 생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forever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를 이제 따서 먹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생명이 The tree of life 여기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 영원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이렇게 아담이 또 범죄한 같이 이렇게 쉽게 과일을 따 가지고 먹게 그렇게 영생을 취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3절 보시면 So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banished him. 자, 그를 banish, 추방했습니다. 뭐로부터? From Garden of Eden. 자, 에덴 동산으로부터. To walk the ground. 자, 그 땅을 walk 하기 위해서, 일구기, 일하게 하기 위해서 From, 뭐로부터? He had been taken. 자, 거기서부터 취한 그 땅. 그러니까 이 땅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After he drove the man out. 자, 그가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쫓아낸 후에 he placed on the east side of the garden of Eden. 자, 그는 두었습니다. 그 에덴의 동쪽, 동산의 동쪽에 cherubim. cherubim이 천사들입니다. cherubim 뒀어요. 자, 천사들과 and flaming sword. 자, sword은 칼이죠. 불타는 그런 칼. flashing, 번쩍이는 칼을 두었어요. 이게 이제 back and forth 앞뒤로 to guard, 뭐 하기 위해서. guard, 지키다.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the way, 길을. 어떤 길입니까? to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이런 불타는 검과 천사들을 두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